K부모님 국룰 탑 7. 입시덕 후! 지금 집에 있는 친구들 주제 추천해줘라. 가끔 친구랑 수다를 떨다 보면 우리네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아니 우리 엄마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너네 어머니도 그러셔? 화들짝 놀라기도 한다는데 아 이건 누가 봐도 인정이지. 하는 것들만 싹싹 긁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라. 후! 고기만 먹지 말고 쌈 좀 싸먹어! 탑7! 고기와 상추 사이! 아싸 고기다! 오랜만에 고기 타임에 신나 열심히 밥도 먹고 쌈도 먹고 있는데요. 그걸 본 엄마 왈! 너 상추도 좀 싸먹고 김치도 먹고 그래라! 엄마 저 말이죠. 상추 쌈 위에 돼지고기 갈비두장 특별한 김치 양상추 쌈장 고추 마늘까지 싸서 먹고 있다구요! 후! 탑6! 내기의 모닝콜! 아침마다 내 귓가에 울려 퍼지는 달달한 모닝콜이 하나 있죠. 바로 내 최애의 음성. 이 아니라 부모님의 목소리. 김우먼 늦었어 일어나. 벌써 8시야. 그 말에 깜짝 놀라 호다닥 일어나 보면 시계바늘은 이제 겨우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어요. 아 엄마, 우리 엄마 아빠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가는 게 분명합니다. 근데 이거 너네 지각할까봐 그러시는 건 알지? 후. 엄마 내 회색 후드티 못 봤어? 뭐? 아 있잖아 그 나 맨날 입는 회색깔 후드티. 그게 왜 없어? 엄마가 찾아서 나오면 가만 안 둬. 탑5 정리정돈계 부동의 1위.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방으로 휙 들어가서 교복 툭 가방 툭 양말 휘리릭 벗어던지는 후먼. 3초 뒤 잔소리 폭격 타임이 시작됩니다. 이게 사람 방이야 돼지우리야.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니? 옷을 뱀 허물 벗어놓은 것 마냥 벗어놨네. 그대로 다시 입어도 되겠어? 너 이거 오늘까지 정리 안 하면 다 갖다 버린다. 엄마 쇼미파이널도 싹 가능이겠다. 스컬 정리정돈은 진짜 엄마를 이길 수가 없나 봅니다. 그래서 그런지 내가 찾을 땐 절대 안 나오는 것들이 엄마가 서랍을 열기만 하면 쓱 나타나기도 하는데요. 이건 진짜 초능력인가? 후 시덕아 밥 먹게 나와. 탑4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밥. 한가로운 저녁시간 부모님이 밥 먹게 나와 하셔서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밥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 거기 수저 좀 놔 라는 태연한 대답이 돌아오죠.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. 엄마 아빠는 맨날 안 됐으면서 거의 다 됐어 하시는 거. 예 어쨌든지 간에 밥 차려주시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고 오늘은 너희가 상을 차리는 게 어떨까 싶어. 후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. 탑3 폰 때문이야. 몸이 좀 안 좋은 날에 나도 모르게 엄마를 찾게 되죠. 엄마 나 머리 아파. 뭐? 머리? 맨날 핸드폰만 하니까 그렇지. 처음 들을 땐 그런가 싶기도 했는데요. 엄마 나 눈 아파. 맨날 핸드폰만 하니까 그렇지. 엄마 나 다리 아파. 맨날 핸드폰만 하니까 그렇지. 이쯤 되면 그냥 엄마랑 폰이랑 원수징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. 엄마 나 열나는 것 같아. 그거 너 코로나? 컴퓨터 많이 해서 그래. 아 아니라고. 후 시덕아. 왜? 시덕아 왜? 탑2 비대면 토크 금지. 평화로운 주말 방에서 혼자 유튜브 삼매경에 빠져 있으면 아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. 시덕아. 그래서 왜? 하고 대답하면 분명 들렸을 것 같은데 이름만 시덕아. 계속해서 부르시곤 하죠. 결국 왜 불렀어? 하면서 거실까지 나가야 어? 아니 이것 좀 뭐라고 하십니다. 센스쟁이 친구들은 눈치챘겠지만 사실 별 용건 없습니다. 그냥 너희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라고. 그니까 너무 툴툴대지 말고 잘하자 우리. 후! 아빠 다른 거 보면 안 돼? 안 돼. 뉴스 봐야 돼. 아빠 안 잔다. 탑1 아빠는 불면증. 드디어 주말이다. 간만에 TV 좀 보려고 나가면 거실 지방령이 한 분 계십니다. 바로 우리 아빠. 주말이면 꼭 소파에 누워 나라면 절대 안 볼 교양, 당구, 골프, 낚시 프로만 보시는데요. 요즘은 유튜브 연동으로 트로트까지 섭렵하셨습니다. 몇 분 후 아빠를 슬쩍 보면 어느새 눈 감고 코까지 드르렁. 이때를 놓칠 순 없지. 혼자 미션 임파서블 찍는 기분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아빠 손에 들린 리모컨을 쓱 빼내는 그 순간 아빠 안 잔다. 다 보고 있는 거야. 아빠들은 눈 감고도 다 볼 수 있으신가 보다. 후! 후먼들 오늘 어버이날인데 선물이나 편지는 준비됐나? 염치 어디 바닷가 넙치한테 맡기는 거 아니면 지금이라도 몇 자 끄적여봐요. 마음이 중요한 거지. 그럼 구독하시고 효도하세요 여러분. 빠이.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.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.